저희 당연히 그 저희는 다행히도 이제 시험을 안 보긴 했는데요. 저기 늘 이 강연에 참여하고 있는 파주의 한민고 학생들은 지난주에 중간고사 시험을 보느라고 그 재미있는 강연에 참여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민고 학생들이랑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간고사들 잘 보셨나 여쭤보면은 좀 곤란하시겠죠? 예, 오늘도 강연 재밌게 듣고 이따 좋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강연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강연에 대한 내용들을 막 보다가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나왔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30년 후면 화석연료가 없어진다. 근데 얼마 전에 생각해보니까 30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화석연료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차 몰고 오신 분들은 이제 그 휘발유 사셨을 거고 또 여전히 석탄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 이런 배신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다른 저보다 연배가 좀 더 높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뭐 10살 정도 높으신 분들한테 여쭤봐도 그분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도 30년 후면 없어진다 그랬대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40년, 5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말에 약간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제 그 당시에 예측력으로는 30년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석탄 파는 기술도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석유 파는 시추 기술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효율도 높이게 되면서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 예측할 수 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사용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좀 단순한 문제인데도 어떤 과학에서의 예측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문제를 하는데요. 아마 들으시면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석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화석연료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오늘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에 들어가서요.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김백민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극지연구소에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네. 극지연구소라는 얘기를 처음에 듣고서 와 남극에 계신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겠다 되게 기대를 했다가 오기 직전에 찾아봤더니 인천에 연구소가 있어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네. 예, 극지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극지연구소는 또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있는 이유는 남극과 북극을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가장 가까운 비행이 그 위치에 지금 인천 송도에 저희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극지연구소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남극 세종기지, 장보고기지 잘 아시죠? 예, 거기서 열심히 과학활동과 자원탐사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멀리 북극에도 우리 그 다산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열심히 기후변화와 우리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연구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선생님의 연구 분야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분야인가요? 저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추위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운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요. 그래서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고 노르웨이도 가고 세종기지도 가고 그래서 저는 추위를 잘 타지 않고요. 아무튼 그런 추위가 요즘 들어서 북극에서 한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나라에도 추위를 많이 몰고 온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제가 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박사님 모시고서는 오늘 기후변화에 관련된 그런 재미있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극지연구소 김백민입니다. 제가 많은 기후변화 강연들을 많이 해왔지만 오늘은 조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지구를 사랑하고 정말 지구에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이렇게 찾아오신 소중한 그 관객들이라서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라도 더 지구에 대해서 좀 알게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패널 분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뜨거워지는 지구 급증하는 기상이변 왜라는 타이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추위를 연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추워질 때 여러분들 TV를 유심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가끔 TV에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나와도 한 10초 아주 잠깐 제 얼굴 나오고요. 나머지는 왜 이렇게 추위가 왔는지, 북극이 뜨거워지니까 막 추위가 온다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일들을, 그런 자료들을 기자분들에게 많이 만들어드리곤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또 이제 다가오는 겨울이 있는데 올겨울이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네, 올겨울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왜 북극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지난 겨울 북극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그 2016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북극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디가 가장 뜨겁죠? 여기서? 북극이죠. 북극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웠고요. 사실은 지구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온도를 올해 1월에 기록을 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무려 12.9도나 북극이 뜨거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나라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 1월 24일 제주공항 사상 처음으로 2박 3일 동안 비행기가 전혀 뜨지 못하는 그런 한파와 폭설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때 제주도에 계신 분 계신가요? 정말 있으시네요. 그때 3일 동안 갇혀 계셨나요, 정말로? 그렇죠. 예. 네. 어마어마한 눈이 처음으로 와서 제주공항이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폐쇄될 정도로 큰 폭설이 왔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극한 한파도 바로 북극의 고온현상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에는 미국에 엄청난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시카고 선타임스에서 이렇게 시베리아처럼 시카고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 제목을 어떻게 땄냐면 차이베리아라는 제목을 땄습니다. 시베리아처럼 추운 겨울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카고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고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우리 체감 온도상으로는 영하 40도 이렇게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나야가라 폭포까지 다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이런 추운 겨울이 2013년, 14년, 15년 미국을 계속 덮쳤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도 이거 큰일 났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올해부터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미국의 어떤 피해 규모가 50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피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리나라 한파, 북미 한파, 지구온난화인데 왜 이렇게 한파가 찾아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제트기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은 우리 머릿속 위에 상공 10km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를 컴퓨터로 이렇게 가시와 잘 보이게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보시면 왼쪽 그림은 북극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남극입니다. 지금 우리 머리 상공에서는 우리 한반도가 지금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의 속도가 얼마쯤 될까요? 시속 300km, 초속으로는 약 80m per second. 굉장한 속도의 바람이 오늘도 불고 있고 어제도 불고 1년 내내 계속 이렇게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반도에서 미국으로 갈 때, 미국에서 다시 한반도로 올 때 걸리는 시간이 다르죠. 바로 이 제트기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 때는 시간이 훨씬 짧게 걸리고 올 때는 2시간, 3시간 더 많이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제트기류와 늘상 같이 함께 살고 있지만 이게 존재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남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극 상공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바람이 부는 방향은 반대죠. 남반구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굉장히 추운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이렇게 제트기류가 띠를 두르듯이 이렇게 불고 있는 이런 현상을 바로 극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추운 곳에 항상 존재하는 소용돌이가 우리 지구 규모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극소용돌이를
만약에 일기도상에서 기압계 패턴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보시면 아까 요 바운더리 이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제트 기류가 불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운데가 상공에는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이라는 것입니다. 기압이 굉장히 낮고요. 기압이 낮은 이유는 쉽게 설명이 되는데요. 너무 추워서 그렇습니다. 공기가 너무 춥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단단하게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기압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공이. 물론 압축이 되니까 지상에는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공에는 저기압, 그리고 그 바깥은 고기압. 우리 기상학에서 가장 간단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람은 저기압을 왼쪽에 두고 분다. 이게 기상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보시면 저기압을 왼쪽에 두고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보신 제트기류입니다. 잠시 제트기류 얘기를 접어두고 얼음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북극의 얼음이 얼마나 빨리 줄어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시간이 갈수록 하얀색 부분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급격히 하얀색 부분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죠. 하얀색 부분은 얼음의 두께가 3m, 4m 이상 되는 굉장히 두꺼운 얼음을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두께가 1m 미만, 금방이라도 녹아 없어지는 살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벌써 북극은 많이 얼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지금 2005년, 2006년 지나면서 하얀색 부분은 전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얼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단단해서 잘 안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얼음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린랜드와 아이슬란드 쪽에 여기 프람 스트레이트라는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줄어있는 상태죠. 자, 제가 왜 얼음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얼음이 줄어들면 그 얼음이 줄어든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열과 수증기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열과 수증기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겨울철에 혹시 워터파크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여름철에 가시겠지만 저는 우연히 겨울철에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장관입니다. 너무나 차가운 공기와 특히 겨울철에 워터파크 한파 온 날 마침 제가 일기예보를 잘못 봐서 간 적이 있는데요. 조금 부끄럽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수증기가 엄청나게 올라왔이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은 단순히 물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공기와 물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너지라는 것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 다 따뜻하다면 별로 그런 에너지 이동이 없고 둘 다 차갑다면 마찬가지로 또 에너지 이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북극 공기는 어마어마하게 춥죠. 영하 20도, 30도. 그런데 지금 얼음이 줄어든 이 지역에서는 바닷물 온도가 0도 정도 됩니다. 그럼 온도 차이가 20도, 30도 되면 아무리 추운 북극 바다지만 엄청난 양의 온도 차이 때문에 열과 수증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증기와 열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시 제트기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트기류는 열과 수증기로 인해서 아까 저기압이었던 그런 제트기류가 이제 기압이 점점 팽창하면서 조금 더 고기압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압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트기류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고 제트기류가 힘을 잃으면 더 남북 방향으로 제트기류가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요동을 치는 그 현상에 따라서 찬 공기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지역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구온난화가 범인인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고 얼음이 녹아서 이런 현상들이 다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야기, 얼음이 녹아서 열이 올라와서 제트기류가 변형이 돼서 한반도가 추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제 동료들과 함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논문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와닿으시나요?
잘 안 와닿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서 바로 제가 실험을 오늘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 극소용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북극의 온도에 민감하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민감한지 한번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준비했냐면요. 자, 이쪽 두 개의 회전하는 원통을 준비했습니다. 자, 회전 원통이 바로 여러분들 지구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지구가 돌고 있죠? 지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두 가지는 돈다, 회전한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극과 북극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구가 회전하는 경우랑 이 실험 장치는 우리가 고의로 남극과 북극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실험 장치에서 이 실험 장치에서 이쪽 바깥쪽은 지금 열선, 커피포트 같은 열선 있잖아요. 그걸로 엄청나게 뜨겁게 가열을 시킬 거고요. 지금 곧 이 통에는 액체질소가 있는데요. 액체질소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액체질소를 가운데에다가 투입함으로 인해서 고의로 북극같이 차가운 지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볼텍스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굉장히 민감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실패할지 성공할지 한번 우리 그 김신우 조교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겨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가열과 냉각이 없는 상태에서 19.4도, 19.3도 이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쪽은 바깥쪽에 지금 가열을 미리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지금 45도, 44도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 안쪽은 27도 이 정도가 지금 그래서 북극 지역과 적도 지역이 한 20도 가까이 지금 온도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아직 따뜻하네요. 아직 그래서 네, 온도 차이가 없는 쪽에다가 우리가 송화가루를 뿌려서 볼텍스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온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볼텍스가 생기면 안 됩니다.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네, 송화가루를 뿌리면 그냥 송화가루를 뿌린 대로 너무 많이 뿌렸네. 송화가루를 뿌린 대로 이렇게 따라서 도는 모습이 보이죠. 예. 그냥 문제는 뭔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트 기류가 구불구불 흐르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단순히 돌고만 있습니다. 그죠? 볼텍스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그냥 단순히 돌고 있죠. 뭐 약간 이렇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잘 안 보입니다. 네. 이제 여기다가 차가운 액체질소를 넣어서 남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액체질소는 끓는 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넣자마자 이렇게 기화돼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 액체질소의 연기가 금방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도를 한번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좀 불어줄까요? 네,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떨어지고 있나요? 몇 도쯤 됐죠? 아까 27도였는데 지금 10도까지 떨어졌군요. 예. 예. 지금 액체지수를 넣어서 온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까 27도였는데 지금은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적도지역의 온도는 지금 40도 현재 스코어, 극지역은 10도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가운데 송화가루를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길 빕니다.
아까랑 조금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것 보이시나요? 예. 그죠? 뭔가 볼텍스 같은 모양이 생기죠? 저희가 실험실에서 한 것보단 예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실험하고는 다르게 뭔가 이런 회전하는 볼텍스들이 생겨서 지금 잘 이쪽에서 잘 생겼네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이쪽인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 잘 생기면 뭐가 이상한데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생겼나요 이제? 이쪽 좀 비춰주시죠. 예. 이쪽이 훨씬 더 동그란 볼텍스 모양으로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험은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요. 제가 잘된 실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김신호 학생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해드린 실험은 제가 개발한 실험은 아니고요. 우리 그 기상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회전 원판 실험이라고 지금 MIT에서 지금 이렇게 한 실험인데요. 예쁜 볼텍스들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압, 저기압.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날씨의 근본 원인은 바로 북극이 차갑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날씨의 근본 원인은 북극의 차가운 냉기와 적도 지역의 따뜻한 열기. 그것은 태양 때문에 그런 거죠. 적도는 태양빛을 많이 받아서 가열이 되고 극지역은 태양빛을 덜 받아서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러면 그 온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자발적으로 그 온도 차이를 조금 해소하려고 날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고기압, 저기압들의 역할은 남북 방향의 열을 섞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볼텍스들이 없다면 남극이나 북극은 지금보다 훨씬 춥고요. 적도 지역은 훨씬 뜨거웠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극지연구소 사람들한테는 참 다행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남극과 북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들이 순환이 생기면서 볼텍스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희가 잘한 실험인데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쁜 볼텍스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면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비도 왔다가 날씨도 좋아졌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바로 우리 지구가 우리한테 준 일종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극지역의 온도에 민감하게 우리의 날씨는 반응을 합니다.